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고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실 고점이길 바랬는데 그보다 더 오르고 있고 속도가 생각보다 안 줄고 있네. 이런 심리가 우리 시장을 지금 더 크게 힘들고 있는데요. 과연 악화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플레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곡물주를 장기 투자해봐야 될지, 이에 대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주식시장에 입성한 이래로 혹은 태어난 이래로 미국에서의 최악의 인플레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1년 만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이제 오랜 네. 기간 동안 네. 이런 일이 없다가 최악의 인플레가 왔는데, 문제는 도대체 언제 고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까? 더 나빠질까? 더 악화될까?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보면은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네. 배달시켜드리지 마시고. 예. 배달비도 비싸졌어요. 네, 경쟁인커라면 직접 마트도 가서 한번 장을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가서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마트 가서 한 뭐 10만 원 정도 샀을 때 금액과 지금 10만 원을 샀을 때 금액은 아주 차이가 크죠. 네,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를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 5월 달 CPI 발표된 것 가지고 시장이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근데 그 난리를 피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세히 보게 되면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8.2%, 지금 8.6%, 솔직히 0.4%입니다. 뭐 0. 소수점 단위 때 네. 이거 가지고 시장이 시가총액이 몇 조 이상씩 날아가는 이런 사단이 나야 될까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좀 꺾일 것이라고 봤던 부분들이 계속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맞아요. 3월 달 수준을 넘어갔다. 이런 기조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는 5월 달이란 거였죠. 그럼 이번 달에 6월 달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5월 달보다 6월 달의 징후가 뭐 꺾일 징후가 지금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6월 달엔 9% 가까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막연한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자리를 잡는데 그중에 이제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이제 가중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서비스, 그리고 또 주거 관련된 쪽, 그리고 네. 또 그 밖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피부로는 많이 느끼지만 CPI 항목 쪽에 구성 항목들이 크진 가중치가 크지 않은 게 에너지랑 식품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오히려 나머지는 그래도 좀 약간 고점에서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훨씬 더 올라가다 보니까 CPI를 끌어올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 에너지와 식품 이 두 개를 봤었을 때 이게 연준이 해결할 수 있을 건가요? 연준이 해결 못하죠. 근데 연준이 어디 가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유가 뭐 딜링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식품 관련된 쪽에서 가서 직접 파종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와 식품 관련된 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행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들인데 이게 가시화되지 않았다는데 미국 국민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들로 연결되다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뭔가 또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고물가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게 지금 그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가는 이렇게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쇼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면 금리도 조금씩 올리면서 성장을 깎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려워하는 게 금리를 단번에 올려버리면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이 커진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휘청일 때 우리는 저점 매수 혹은 현금 보유 어떤 전략이 날까요? 나스닥이 네. 12,000대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물가에 대한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위축에 대한 신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앵커님은 경제 앵커로서 네. 연준에 대해서 연준을 믿으십니까? 연준이요? 네. 네, 네. 통수. 네. 예, 연준에 대해서 지금 반응들이 좀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네. 예, 늦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드러나게 보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당장도 그렇죠. 지난달 같은 경우도 한 6월달, 7월달 50bp씩 그냥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연준 못 믿겠어. 75BP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게 벌써 이번 연방기금 선물의 94%가 반영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가게 되면 아예 75BP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에 대한 변화는 물론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못 잡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를 오히려 경기를 깎아먹으면서 경기에 대한 위축을 오히려 끌어와서 이를 수요를 억제를 시켜서 오히려 물가를 잡는 어떤 변화가 가져갈 게 아니냐. 참 뭐 잡으려다가 뭘 잡는 꼴이 되겠죠. 아.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시장은 당겨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지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왔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마 이 정도까지 밀렸는데 또 흔들리겠느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성장했었던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유동성과 함께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던 어떤 치열한 또 공방들이 앞으로는 더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 바닥은 아니다. 안쪽에서 만약에 현금을 좀 챙겨 놓으셔서 쓴다고 하시더라도 네. 많이 빠진 종목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 게 유가 그리고 네. 곡물가입니다. 근데 유가에 대해서는 계속 오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 3분기는 뭐 계절적인 것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러시아에 빠진 공급을 중국과 인도의 수요도 같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유가의 고점은 멈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곡물의 경우에는요. 네. 파종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또 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완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건되기 좀 어려울 테니까 네. 앞으로 곡물가의 이런 부족 사태, 공급 부족 사태는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내년에 더 큰 식량 위기가 올까요? 솔직히 유가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럼 수요 파괴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멋있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럼 그냥 걸어가. 차량 오부제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카풀제해.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식량은 안 되겠어. 옆집하고 나눠 먹어. 이거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당장 필수 가결한 생활에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이걸 통제하기도 되게 힘든 게 기후의 영향을 받죠. 게다가 또 전쟁 리스크로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 게다가 또 공급망 붕괴가 나오면서 이어졌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 이걸 다 보게 됐을 때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같이 몰려온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변화들은 지금 아마 아무래도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저희가 그래도 밥 먹고 뭐 디저트 먹고 그런 거 다 챙겨 드시죠? 다 먹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힘들어질 때도 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디저트 이제 뭐 빵이나 아니면 케이크를 만들 때 주 재료가 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밀은 99%를 수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고량도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밀 가격이 그렇게 급등해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 수출 안 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 좋아하는 케이크 어떻게 먹나요? 네,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아마 이게 다음은 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아직까지 쌀 가격은 상당히 낮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가격까지 또 흔들리게 되면 저희 아직까지는 주식이죠. 네. 이런 현상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우려감들은 크다 보니까 제대로 그렇다고 곡물 가격이 뭐 계속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약간 하향 정체화돼 있는데 언제 다시 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네. 정말 수요를 줄이기가 어려운 게 더 곡물단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고 또 최근에 비료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되면 비료를 덜 쓰게 되면 곡물의 그 상태도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황 사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공급량이 줄고 이게 악순환 되는 건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 지금 이야기 들어봤을 때 네.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최근에 물가 사태에서 가장 위험한 거? 조금 더 리스크가 큰 거는 유가보다는 그럼 곡물 쪽인가요? 저희 실생활에 필요한 거는 일단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가격만 보게 되면 지금 약간 우려했던 가격보다는 좀 한 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하느냐 아니면 하향 안정화돼서
오히려 물가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나오냐. 이거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쪽에서 고점대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올라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저항들이 나오느냐 여부들을 또 체크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을 계속 투자를 해줘서 유가가 안정되게 있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도 아직은 좀 덜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신재생 이쪽만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소외되다 보니까 가격들을 자극하는 현상들도 나온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둘 다 문제죠. 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두 개 다 아직까지 해답이 잘 안 보이고 있다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근에 뭐 곡물주, 비료 사유로주를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 하락장을 좀 잘 버틸 수 있으셨거든요. 앞으로를 봤을 때 지금 구간 곡물주를 좀 장기로 보고 들어간다. 이 투자가 맞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음식료 쪽에는 아직까지 테마주가 너무 많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 때 나왔던 실적 보게 되면은 좀 사료처럼 부스스 무너지는 실적을 가진 회사들이 많았는데 네. 또 육개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시장의 반응은 이거 여름 때 항상 올랐잖아 이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쪽이 본격적인 실적과 함께 움직인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차라리 보게 되면 비료가 맞고요. 농기계 쪽이 중장기적으로 맞겠다라는 쪽으로 생산성과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또 연결되는 가격과 보게 되면 이쪽이 더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장과 함께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권 찾는 게 더 먼저 같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또 화석연료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원자력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는 SMR 같은 경우 이제에서 설치해서 지금 제일 빠른 경우도 5년 걸립니다. 네. 네. 힘들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일단은 화석연료 관련된 쪽에서 유가가 흔들림이 나왔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 찾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니겠느냐. 신재생은 모르겠습니다. 설치하고 또 설치에 따른 이게 10기가와트 나올 걸로 봤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5기가와트 나왔다. 그러면 돈은 이만큼 들었는데 네. 그러면 효율적인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가장 그래도 당장에 이번 겨울을 안다. 이번 겨울 어떻게 나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 거 다 손절했는데 네. 지금 당장은 난방 필요하고 그러면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10월 달 이런 때부터 저 북부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계가 있겠죠.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도 생각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건 이번 겨울이 문제다. 이거부터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겨울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워낙 겨울에 또 수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그럼 오늘 곡물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종목도 한번 꼽아볼게요. 저한테 국순당이라고 살짝 언급을 해줘서 제가 국순당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국순당은 요즘 보니까 순생 막걸리 네. 네, 그 병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좀 더 탁수죠. 예. 그런가요? 네, 저는 안 마셔봤는데. 아, 그렇게... 저도 막걸리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가져가는 것 중에서 지분이 있는데 파메이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39% 그리고 또 대표가 국순당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4% 되다 보니까 거의 2대 주주입니다. 아~ 이 회사가 스마트팜 관련 쪽이죠. 네. 근데 이 스마트팜 관련된 쪽에서 기술력이 일본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알아주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권은 높은데 게다가 이제 곡물 가격 올랐다고 하더라도 술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이가 가능하겠죠. 네, 이런 쪽에서 국순당의 변화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도 좀 나온다라는 쪽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종합상사 쪽도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수혜가 받는 측면들이 많은데 조금 소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흐름들이나 동향들은 2분기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되면 이번 하락 쪽에서도 한 번쯤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또 상사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자. 그리고 국순당의 경우에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실 또 이슈를 통해서
곡물에 대한 이야기,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